있어요. 특히나 오늘 전통 시리즈 사역받는 코너에서도 홍범 선수가 깔끔하게 사역을 왔었고, 네, 깔끔하게 하고 홍범 선수 응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우선 응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렸고요. 제가 저기에 좀 응원을 받게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힘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시리즈 또 아무래도 지금 음악이 많이 또 팬분들에게 음악도 생각하게 해주고 기껏지가 되는 것 같아요. 홍범이 선수 오늘 돌아가면서 듣고 싶은 노래는 뭐예요? 같이 듣게 팬분들도 돌아가면서 듣고 싶은 노래, 네, 집에 가면서 듣고 싶은 노래, 예전 내가 좀 후망가했던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 듣고 같이 듣게 해주세요. 갑자기 네, 제가 갑자기 좀 생각했네요. 네.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후대하는 거 안 하는데 제가 레트로 시리즈의 등교됐던 음악으로 H.O.T의 미안도 부처를 듣고 가면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레트로 시리즈를 만나서 사장님 또 생각해 놨던 음악 미안도 부처 이걸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홍보에서 무사하는 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끝내면서 주말 사장님은 다 이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레트로 시리즈 첫 번째 경기부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. 이 분위기 이어서 전승해가지고 레트로 시리즈 좋은 승률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범이 선수에게 포토타임이 있어가지고 팬분들 바라보고 포토타임 포즈 하나만 취해주세요.